너 이번 주말까지 해서 5, 6과 절차 다 끝내야 한다. 무슨 주말이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이야? 그럼 지금 은행 갈 거야? 아니 진짜 그러려면 지금 은행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외우게 해야 돼. 아니 내일 와서 또 시험 봐야지. 무슨 시험 봐요? 너 토요일까지 다 보려면 내일 좀 봐놔야 토요일까지 할거 토요일에 뭐예요? 아니야. 뭘? 아 내일 그러니까 내일 와서 우가 외우고 우가 시험 보라고. 너 오빠 본문 너 대화랑 벚꽃 했어? 대화랑 벚꽃 오빠 본문만 한 거야? 본문 다한 거야? 그럼 내일은 와서 그거 대화랑 벚꽃이나 하고 토요일에는 와서 육과하고 우가 본문은 시험 풀만큼은 알아요. 새끼 딱 안 봐도 바로 얘기 나와야지. 어차피 이제 막그 서술형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단어 대열하고 단어 다 써준단 말이에요. 문장 구조만 하면 그냥 바로 쓰고. 이거 웬만해서 다 외워가지고. 하하, 자, 이거 1번. 너 그게 있어야 할 텐데. 해설지가. 근데 나 희가니 책 나한테 있는데. 그게 희면이지게? 나 희가니한테. 근데 희면이 수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희면이 수업 하긴 했는데 어제? 제가 오늘 받아왔거든요. 왜 받았어? 뭐한줄 알고 볼래? 그거 볼 베껴라고? 아니요. 예습 좀 보여달라고. 예습 좋아하시네. 좀 봐봐요. 아, 그게 네 거야? 단어는 이렇게 한 거야? 아, 곁들여 싶다. 자, 그래. 1번. 그래, 이거 이제 하는 건데,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도 이제 중요하니까, 어차피 알아야 되는 단어들 한 거니까. 자, 해봐. 우리 처음으로 그 분리되었을 때 함께 그것이 위열이 이 새끼야, 위열. 위열이 구류로, 아니 그것을 단지 편리함을 위해서였다. 그래. 심지어 오늘날에도 신문들을 분류된다. 함께 자연스럽지 못한 그룹들과 더 쉽게 하려고 그것을 더 쉽게 식별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됐고, 그것은 이제 편리함이었는데, 심지어 오늘날에도 식물들은 어떤 분류가 될지 몰라, 비자연스러운 어떤 그 분류,
자, 여기서 그러면 이실까나 됨일까? 재미요. 왜? 식물 드립니까? 여기서 이게 식물들이라? 네.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됐나? 복수로. 아니, 이제 뭐 그러긴 한데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이 너를 지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구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아, 이제 더 쉽게 만들려고 그것들을 구별하고 그것들을 더 쉽게 구별하려고 만들기 위해. 네, 만들려고. 그 식물들이 어떤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이걸로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 식물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랬을 때,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 하기?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식별하다 하기 위한 것을 더 쉽게. 그래. 특징을
characteristics. 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골핑은 뭐 이걸 반영하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게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하는 것을 네가 B 어때요? B요? B는 이시예요. 왜? 이 디스는 이시인데 네이티브. 여기서 이시는 이제 뒤에 총 이제 가지고 진죠. 맞죠? 아니, 아니구나. 사 목적어, 아, 진 목적. 네, 여기서 인쇄 뭐라고? 진 목적. 영상을 안 보니까. 예? 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목적은 뭐야? 이거 왜 있어야 되지? 왜 감옥 줬어야 돼? 이제 뒤에 뒷목적으로 아니지 뭐 초가 나왔어 초 리코드 나야지 아 리코드 나야지 여기서 패밀리가 뭐야? 패밀리가요? 쓰는 거.
difficult to replenish him.
긴철인데 길이 더 관련되어 있지 않다. 얘가 짧은 거랑 관련된 것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관련성을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도우주는 복수 사람 들이니까. 자 다음 거. 그래서 그룹이 명사인지 그거 해야지. 아, 분류하려고 노력한다. 식물들의 우리 그들의 자연적인 관계를 강의에 따라서. 아까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비자연스러운 걸로 했는데 자연스러운 걸로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 그래서 it's natural to 이거 가 주어 이거 진 주어 맞아? 자 여기서 경험하다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지. 자 phase 단계. 근데 어떤 단계냐? 네가 뭘 디자인가 봐? 욕망도 없고 근데 뭐 하려는? 근데 more than normal 그렇지 평상시보다 네가
더 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적,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더 먹는 거지. 너는 많이 먹냐? 네. 많이 먹어 살이 안 찌냐? 살 찌는데. 너 살 찐다고? 너 그러면 살 찌면 진맹이처럼 포동 프로레시냐? 아니야? 걔는 약간 돼지. 돼지라고? 너 이 살 동자 같아. 왜요? 너 근데 먹으면 짜? 네. 그럼 너가 그렇게 돼지기 싫으니까 좀 그게 좋은가? 관리하면서? 아니요, 그냥 못 먹어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이 쪄? 네. 말랐는데. 저런 거 딱 좋은 거 같은데. 너? 네. 뭐 와꾸는 영상인데 이제. 네? 속이. 자, 이거 왜? 맞았으려? 맞아요. 왜 맞아? 이제 단계니까 어떤 단계? 어디서의 단계를 봐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가 이제 운동으로 참여하라고 새끼야.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로 지혜가 이게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요. 관계부사잖아. 네, 지혜가 완전하고 이제 선행사. 지혜가 완전 한거 맞아? 네, S V 오 J 이거 아니야. 왜 지혜가 완전 하고 이거니까 관계 부사 보여주고 그럼 이게 틀린 거는 없다. 자 그래. 아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은 그럴 수 있죠. 아 다음 거 그래 해봐. 하지만 이게 빈지야. 빈지. 아, 혹시. 아. 태연이가 써놨네. 하하하하. 죽여버렸다. 야, 호주라. 그 밑에 나와 있어. 네, 네 표정 치워봐. 어, 그러네. 뭐지, 뭐지? 지금. 아. 다르다. 아. 때문에 여기 때문에 싸 이제 때문에면 이제 아 그 부사 자리죠. 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소비한다. 지나치게 큰 양의 음식을 그리고 유지한다. 먹는 것을 꽉 찬 후에 그러니까 흐른 후에 이러기 때문에 폭식은 다르다. 그러니까는 이게 네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거일 수 있지만 그거랑 폭식이랑은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면 폭식은 뭐냐? 폭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너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Causes people to habitually는 이제 사유이고 to consume. 너 cause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하여고. cause의 뜻이 뭐다? 하여고. 어? cause요? cause가 여기서 동사잖아. cause가 동사로 그런 뜻이야. 예. 때문이다.
아직 제대로 안 배웠구나. 어, 이거 써. cons 이렇게 나오고, cons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동사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to 나왔을 때, 여기 to가 무슨 자리야? SVO, 무슨 자리야? OC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cause는 원래 야기하다, 일으키다 이런 거야. 야기하다, 일으키다. 자, 야기하다야. 야기하다인데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cause, 목적어 to. 이게 cause 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많이 써. 근데 이거 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to 나왔을 때는 다 똑같이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기하다 사람들이 얘가 뭐 하는 것을 to 하는 것을 한다는 뜻이야. 그것이 그래서 얘가 이거 하게끔, S가 V 하게끔 이런 식으로 S, V처럼 얘가 이거 하게 시킨다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to 난 거는 원래는 사역의 의미가 강해. Make have 할 것 같아. 자, 요거 중요해. 이렇게 to. 자, 그래서 다시 이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습관적으로 자, 간순하게 야기한다는 거지. 먹게, 소비하게. 근데 어, 얘도 이제 abnormally 비이상하게 large amounts of food 졸라 진짜 많은 야 넣지 않아야지. 진짜 몰라? 네. 졸라 많이 먹네? 네. 살 안 쪄. 어? 그게 살 안 찌는 거 아니야? 존나 많이 먹고. 걔는 무슨 약을 먹겠지. 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폭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습관적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어, 비정상적인 약을 폭식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야기해. 자,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keep ing 하게 하는 거지. 너 keep ing 뭐야? 뭐하는 것을 의미하나?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계속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keep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데 네. 이거 맞아 지나? 맞아요. 왜 맞아? 밑줄이 너 동사로 어? 뭐라고? 이게 커즈 아니 뭔가 아 이게 저기 잘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많이 나와. 엔드 나오고 이거 뭘 물어볼까 지금. 이게 복수냐 그러니까 여기 너 이거 알지? SV 뭐 나오고 나오고 뭐 엔드 나오고 또 V 나왔어. 네. 근데 해석상 얘랑 얘랑 뭐라 그래? 병렬 구조라고 그러지. 네. 그럴 때 이걸 맞춰줘야 돼. 네. 근데 동사뿐만 아니라 만약에 to 부정사면 to 뒤에 동사 원형 우리가 만약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럼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 네. 근데 이걸 알려면 얘가 뭐랑 병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그렇죠? 해석이 돼야 돼. 정확하게 해석. keep ing 하는 애가 누구인지. 그래서 병렬구조 이런 거는 해석을, 해석이 바탕이 돼야 된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랑 병렬이야? is. 어? is. is랑? 네. 아, 너 문법 허접이구나. 야, 이 새끼야.
이즈가 만약에 얘랑 격려해주려면 얘랑 만약에 잘 격려하려고 하잖아? 그럼 너는 지금 얘랑 얘라고 하는 건데 야 그러면 이거의 조언은 뭔데? 그거의 조언은 빈지 이팅이지. 그러면 너 빈지 이팅이 조언인데 이럴 때 킵을 그대로 쓰는 거니? 아니요. 주어가 빈지 이팅인데 만약에 킵이 동사라면 그냥 놔두는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돼? S 써야 되지. 네. 왜? 3인치 다녀주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 근데 왜 이주랑 병렬이냐? 이거는 저거 커즈. 커즈랑 병렬이야? 네. 너 왜 그냐? 예. 야 이 새끼야. 커즈랑 그럼 커즈도 S를 썼잖아. 지금 주어는 3인치 다녀준대. 그럼 당연히 S를 써야지. 너 왜 그냐? 어? 맞고 싶냐? 어? 이 말이 틀렸어요? 아니. 야. 얘는 동사만 무조건 병렬로 가는 게 아니야. 얘가 만약에 투 부정사잖아? 그러면 여기에 투를, 어, 투 썼으니까 투 무조건 써야 돼. 아니야. 이 투 생략하고 동사 언어만 남을 수 있어. 투가 생략인데요? 어. 왜요? 그러니까 네가 이 모의고사를 많이 안 해버린다. 당연히 투정을 가능할까? 그러면 이거 있잖아. Keep eyeing 하는 애가 누구야? Keep eyeing. 응. 계속 먹는 애는 누구야? 포식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냐? People. 여기. People이잖아. 네. 그러면 봐봐. It causes people to consume it. 네. And 여기에 생략된 게 to가 생략이 된 거야. To consume하고 병렬이잖아. 네. 아니, 해석을 해봐.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양해하지. 그리고 또 뭐야? Cause people to야. 사람들이 people to. 사람들이 이거 하게 한다. 어? 왜 생략돼? 아, 왜 생략되냐고? 그거 붙었어. To 부정사의 병렬은 이 두 번째 나온 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이 여기에는 투는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 동사 원형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동사 원형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킵은 뭐랑 병렬이야? 컨슘하고 병렬이야. 동사 1번, 동사원형 2번. 써. 너 이 새끼 펜 하나 죽여봐. 나 펜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싫다. 아, 근데 이거 막 그거에 연결 쓰는데. 아, 진짜. 펜, 씨.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이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keep eating 계속 먹게 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졸라 많이 먹고 자 일단 양이 졸라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또 양이 또 많지? 근데 even after 심지어 뭐야? 배가 꽉 찼는데 어 배가 꽉 찼는데도 계속 먹게 하는 거지 미친 거지 이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식탐을 넘어선 그런 이제 미친 짓거리 하는 거지 자해 그래. 그게 바로 빈지 그거야. 그 빈지가 이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너 그런 거 있지? 가끔씩 너 뭐 봤다 그랬지? 너 뭐 봤다 그랬다. 이번에 뭐 종이책 봤다 그랬지? 그런 게 바로 영어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는 줄 알아? 빈지 왓치라고 합니다.
왜? 한꺼번에 봐. 한꺼번에 봐.